요 내가 사용하고자 하는 요 악기의 이름을 클릭하면 요렇게 악기의 명과 기준점, 그러니까 기준점이 어디냐 하는 게 이렇게 나타납니다. 이렇게 기준점이 나타나거든요. 그럼 이렇게 기준점이 나타나는데 이 기준점을 옮기면 이 기준점이 피아노 로우는 이 기준점이 틀립니다. 뭐냐면 하이는 기준점이 4와 5에, 그러니까 중간점 도, 레, 미, 파, 파와 솔 사이에 있는 금은 악기, 금반, 여기에 기준이 되어 있죠, 하이는. 그런데 로우 같은 경우는 C8에 그러니까 미와 레와 미 사이에 있는 금은 금반이 기준점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똑같이 요 피아노 롤에서 안녕하세요, 여로박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싱어송라이트 두 번째 시간으로 요번에 곡은 이그 꿈을 찾아서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요 지금 제목에 그 꿈을 경험하기라고 되어 있죠. 제가 그거를 요거는 그 노래를 부르기 위해서 그 멜로디 부분을 뺀 겁니다. 뺀 것이 지금 요렇게 되어 있고요. 이번에는 LMMS 1.201 버전이 있습니다. 요거는 64비트 짜리인데요. 필요하시면 구글에 들어가셔서 LMMS 사이트에서 윈도우 또는 맥 용으로 다운로드 받아서 설치하시면 됩니다. 아직까지 뭐 어떤 부분이 변했는지 그거는 그 많이 안 써봐서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여기에 지금 아이콘 한 개가 들어와 있고 또뭐 여기에 지금 추가된 아이콘이 한개 있습니다. 요거는 지금 나중에 아이콘의 용도가 뭔지 그것도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자, 그래서 일단은 그 꿈을 찾아서라고 하는 원본 파일부터 가지고 오겠습니다. 예, 지금 요거는 다시 저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저장되었죠. 저장되었습니다. 저장됐고 지금 이제 보시는 거는 그 꿈을 찾아서라고 하는 멜로디 부분까지 있는 겁니다. 보시면 베이스 리듬 그래가지고 여기 피아노 롤에서는 어떻게 되어 있나 하면 한 소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곡이 반복이 되거든요. 반복이 되는데
여기 보시면 똑같이 피아노 하이 그래가지고 하나, 그 다음에 피아노 로우 그래가지고 하나입니다. 근데 음색을 따로 한번 들어볼게요. 이렇게 되죠? 고음입니다, 고음. 그 다음에 이거는 저음이죠? 예, 이렇게 저음이고 고음이고 이렇게 하는데, 자, 이렇게 해놓으면 음악에서 흔히 쓰는 코드 같은 거를 잘 몰라도 되거든요. 어떻게 하느냐 하면, 요 내가 사용하고자 하는 요 악기의 이름을 클릭하면 요렇게 악기의 명과 기준점, 그러니까 기준점이 어디냐 하는 게 이렇게 나타납니다. 이렇게 기준점이 나타나거든요. 그럼 이렇게 기준점이 나타나는데, 이 기준점을 옮기면 이 기준점이 피아노 로우는 이 기준점이 틀립니다. 뭐냐면 하이는 기준점이 4와 5에, 그러니까 중간점 도, 파와 솔 사이에 있는 요 금은 악기 금반, 여기에 기준이 되어 있죠, 하이는. 그런데 로우 같은 경우는 C8에 그러니까 미와 레와 미 사이에 있는 금은 금반의 기준점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똑같이 요 피아노 롤에서, 자, 여기 피아노 롤에서 똑같이 C5를 기준으로 해서 악보를 정리를 합니다. 그래서 경우 하이는 C5라고 하면 기준점보다 높으니까 하이레벨의 음색이 나고, 그 다음에 로우는 똑같은 C5인데 C5보다 기준점이 높거든요. 그러니까 기준점보다 높으면 고음이 나지만 기준점보다 낮으면 C5니까 이렇게 저음이 납니다. 마찬가지 이 하이에서도 기준점보다 낮은 곳을 두드리면 저음이 나거든요. 이것을 이용하면 코드를 몰라도 이 코드를 설정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저는 이 피아노를 두 개를 해서 이렇게 코드를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이제 하나를 들으면, 따로따로 들으면 이렇게 이런 음악이 되지만, 위치는 똑같습니다. 똑같지만, 예, 요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리듬에 어떤 조금, 그러니까 고음과 저음이 같이 이렇게 모이면 조금 웅장한 소리가 나요. 그래서 이제 그 많은 그 작곡가들이, 음악을 하시는 분들이 코드를 하는 이유가 이제 그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꿈이 있어요. 이제 요거 이제 도입부, 그러니까 이 기본적인 베이스 리듬이 여기에서 기본적인 베이스 리듬이 쭉 깔립니다. 쭉 이렇게 깔리면 그 밑에 꿈이 있어요 하는 게 이제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이렇게 플루스로 이용해 가지고 멜로디를 했습니다. 그래서 요 멜로디는 이제 이렇게
집어 보시면 이렇게 멜로디를 요 금반에서 짚어서 요렇게 표시를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요 이제 요래 가지고 이 쭉 이렇게 바이브레이션 그럽니까 쭉 이렇게 연결돼 꿈이 있어요 할 때 쭉 늘어나는데 그러니까 소절과 소절 사이에 이렇게 빈 공간이 있죠. 이러면 음악이 끊기니까 요 음악 끊기는 부분을 이제 요 피아노 로우 하이가 메꿔줍니다. 자 요렇게 띠딩 하면 요게 기본 베이스 리듬하고 같이 섞여 가지고 어떤 음색이 나느냐 하면 이렇게 따당 따당 그러니까 기존의 베이스 리듬하고 여기에 꿈이 있어요라는 이 소절 사이에 있는 이 피아노 건반하고 합해지니까 따단 따단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그 꿈을 가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게 뭐냐면 이제 그 꿈을 이렇게 고음 파트인데 그 꿈을 찾았어 하면서 이렇게 쳐올려주는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부분에서도 여기 이제 앞에 보시면 여기 밑에 간주 2각 2락 하는 게 있습니다. 간주 2가 뭐냐 하면 피아노를 이용해 가지고 피아노 금반을 이용해서 이렇게 빠바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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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아 이건 지금 로우네요. 따다다단 따다 이제 요 리듬을 같이 여기에 하게 되면 이제 가사를 이제 시작해야 된다 하는 그 도입부입니다. 그 포인트를 주기 위해서 간주 위에 이렇게 똥, 뚜뚜뚜뚜뚜뚜 되죠. 꿈이 이렇게 노래가 들어가거든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구성이 되고 그 다음에 간주 2가 이제 이렇게 가사를 시작하는 부분을 이제 표시해 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꿈을에서는 여기는 플루트와 트럼펫을 같이 썼습니다. 같이 쓰고 그 사이에 간주되는 부분에는 그 염이 바이브레이션이 되는 부분에는 여기 저 트럼펫하고 북소리가 같이 이렇게 있습니다. 요 북. 여기 톰 공삭하는 여기 북이거든요. 예, 요렇게 북소리를 트럼펫과의 플룻이 너무 강력하다 보니까 피아노 소리는 그냥 죽어버립니다. 죽어버리는데 자 그 다음에 보일 게 이제 여기 이제 그 꿈을 다음에 밀려드는 시련과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피아노 금반을 볼까요? 피아노 금반을 보 이렇게 다다다다. 그이 뒤에 부분이 외로움이서 이 부분이 너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이 너무 높아서 기존의 음이 약간 이렇게 저음에서 치어올라갑니다. 이렇게 상승 곡선을 그리도록 되어 있죠. 예, 요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꿈을 2절. 요거는 뭐냐면 이제 1절이 꿈이 있어요. 이제 내 마음 속에 작은 꿈이 있습니다 하는 그걸 이제 1절로 했다면, 2절은 이제 그 꿈을 찾아서 가는 길은 울퉁불퉁하고 많은 어떤 모진 항파가 있었다 하는 그 내용이거든요. 요거는 조금 이래 템포감 있게 그렇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1절과는 다르게 요 부분이거든요. 때문에 그 전체적인 분위기는 좀 이래 발라드 기분이 나지만 요 부분만큼은 조금 경쾌하게, 그래가지고 뒤에 여음 부분이 조금 경쾌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단 따단 딴따다. 예, 그 다음에 요 이제 울퉁불퉁. 예, 요것도 마찬가지. 울퉁불퉁 고갯길, 이렇게 울퉁불퉁 울퉁불퉁 고 울퉁불퉁 고 울퉁불퉁 고갯길 아닌데 울퉁불퉁 고갯길 이렇게 되거든요. 울퉁불퉁 고갯길 출렁출렁 바닷길 울퉁불퉁 고갯길 출렁출렁 바닷길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 간주 부분이 있고, 간주 1은 뭐냐 하면, 간주 2가 아까 전에 했죠. 그런데 간주는 뭐냐 하면 이겁니다. 뭐냐면 이 전체적인 곡의 분위기가 뭐냐면, 전부에서 쭉 쳐가지고 최고 고음부까지 이렇게 쫙 이렇게 뻗어가는 그런 어떤 곡이기 때문에 곡 전체를 요걸로 이제 대변합니다. 요게 맨 끝부분에 들어가 있습니다. 끝부분에 들어가 있는데 요렇게 되어 있습니다. 노래 이제 끝나면 마지막 부분이 이렇게 됩니다. 요거 기억하시죠? 요거 배경음악으로 나왔는데 요 부분입니다. 지금 이제 요게 그러니까 간주 1은 이렇게 트럼펫과 북소리를 이용해 가지고 전부에서 고음부까지 쫙 뻗어나가는 거고, 그 다음에 간주 1이 뭐냐 하면, 들어보셨죠 전에 이거? 요거 배경음악으로도 제가 한번 냈었던 건데, 근데 요거는 요 배경음악하고 틀린 게 뭐냐 하면 요 끝부분이 계속 이렇게 고음으로 쳐 올라갑니다.
이렇게 저걸 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곡을 마무리하도록 그렇게 했는데, 보시면 전에하고 다른 게 뭐냐 하면, 여기에 맨 상층부에 있는 자동화 트랙이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전에는 이걸 안 썼는데 지금은 이걸 썼죠. 뭐냐면 제어기 하는 게 있습니다. 요 제어기 컨트롤. 예. 여기 뭐냐면 FX 믹스입니다. 믹스인데 저도 아직 이 많은 부분은 사용하지 못합니다. 사용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요 소음 소리를 처음에 이제 도입부 하면은 음악이 잔잔하게 흐르다가 그 잔잔한 음악이 끝나면서 이제 조금 웅장한 음악으로 들어가는 이 부분은 이제 볼륨 조절을 해서 이렇게 했는데, 나중에는 이걸 이제 전체적인 음악, 그 여러분들 좀 뭐야, 유튜브 들어가서 보시면 LMMS 강좌라든지 아니면 미디 프로그램을 이용해 가지고 전자음을 작곡을 하시는 분들이 이 올려놓은 그 튜토리얼이 많거든요. 그런 튜토리얼을 보시면 여기에 상당한 많은 어떤 효과와 그 사운드를 디자인하는 어떤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저도 아직까지 그 부분까지는 많이 모르고, 다만 이 자동화 트랙이라 하는 부분을 이제 제가 이제 이 노래를 처음에 할 때 고음부가 이렇게 나오면 계속 이 정도 소음이 계속 나니까, 자 볼게요. 여기 처음에 베이스 리듬을 볼게요. 이 정도 소음이 계속 이 정도 이제 음이 계속 나는데, 여기 도입부에 들어가면 이런 식으로 하다가 이렇게 음악이 서서히 페이드 인이 되죠. 페이드 인. 예, 요렇게 이제 되도록 이제 조정하는 건데, 여기 자동화 트랙에 컷을 물려놓고 자 한번 해볼게요. 자동화 트랙에 요 컷을, 여기 자동화 트랙에 하나를 추가를 해볼게요. 예, 추가를 했습니다. 여기에 오토메이션 트랙이라고 되어있죠. 이렇게 트랙을 이렇게 설정을 합니다. 여기에 보시면은 컨트롤 키를 누른 채로 드래그 되어있죠. 뭐냐면 요 부분을 컨트롤 키를 누르고 이렇게 드래그를 하면은, 이렇게 드래그를 해서 여기 하면 아이콘이 플러스 하는 게 있죠. 그냥 이렇게 플러스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부터 이 마스터를 조절할 수 있는 거예요. 요걸 클릭합니다. 더블 클릭하면 이렇게 나타나는데, 그러면 여기에서 포인트를 줍니다. 이렇게 포인트를. 포인트를 주고, 낮출 거는 낮추고, 올릴 거는 이렇게 올리고. 그런데 여기에 보시면 상단부에 직선으로 할 거냐, 아니면 곡선화 할 거냐, 여기 되어 있습니다. 그 요거는 이제 텐션은 이제 얼마를 줄 거냐. 이래가지고 이제 요 음의 크기에 따라서 이렇게 마음대로 조절하시면 됩니다. 떨어질 수도 있고, 이렇게 페이드 인 페이드 아웃 이런 식으로. 예. 자, 그렇게 하면 그렇게 해 놓은 어떤 표시가 이렇게 나거든요. 이렇게 나면 이제 내 음악이 여기에 전체적으로 이제 곡을 트랙에 올렸을 때 전체적으로 볼 수 있는, 전체적으로 이제 어떻게 이제 음악이 흘러나올 거다 하는 걸 미리 예상할 수 있죠. 그래서 저는 끝부분에서는 이제 요 페이드 아웃을 썼고,
도입부에는 페이드 인을 썼고, 예, 그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요 트랙은 제거를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자동화 트랙, 요번 두 번째 곡부터는 이제 요또 자동화 트랙이라는 걸 써서 음악이 이제 조금 이래 조금 더 이래 컨트롤을 조금 더 해봤습니다. 자, 그래서 요 끝부분에 보면 제가 요 경음악이랑 그러니까 경음악을 어떻게 만드느냐 하면 경음악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요 지금 그 꿈을 찾아서 하는 거는 가사 멜로디 부분이 다 있잖아요. 멜로디 부분이 있는데 경음악은 요 멜로디 부분이 이게 없어요. 그러니까 요 피아노 없고 요 피아노 여기 멜로디잖아요. 플루트 없고 그 다음에 트럼펫도 없고 그 다음에 예, 요것만 있습니다. 요것만. 자, 이렇게 이게 뭐 이렇게 해놓으면 노래를 부르기가 좋아요. 그래서 저도 요즘 뭐야 경음악 해가지고 그 파일로 이제 제가 요 노래를 불렀습니다. 노래를 불렀는데 그래서 제가 요 뒤에는 요 파일과 그 다음에 경음악, 그러니까 멜로디 부분이 빠진 거. 그 다음에 여기 저 샘플 트랙이라고 해서, 요거는 뭐냐 하면, 외부에 있는 사운드 파일을 가지고 오는 겁니다. 요 싱어송라이터 해가지고, 제가 요 음성 노랫말 그래서 그 꿈을 찾아서 엔더 해가지고 해놨습니다. 요걸 한번 갖고 와볼게요.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요거는 따로 뭐냐면 요 노래를 부를 적에 사운드 프로그램을 이용해 가지고 요 따로 요게 뭐냐면 오션 오디오라고 하는 겁니다. 그때 저 뭐야 사운드 프로그램을 이용해 가지고 내가 필요한 음악을 편집하고 자르고 해서 무한 반복되는 배경음악 만들 때 했었죠. 이게 그 프로그램인데 이 프로그램으로 음성을 녹음했습니다. 들어볼게요. 꿈이 있어요. 내 마음 깊은 곳 빛바랜 사진 속 요렇게 음성이 녹음되어 있는 건데 새이른 요 꽃. 음성을 녹음해 가지고 여기에 그 샘플 트랙에 하나를 선정해서 하면 이렇게 올라옵니다. 다른 어떤 음악도 마찬가지겠죠. 제가 외부에 뭐 MP 파일이 있다 아니면 웨이브 파일이 있다 그러면 그걸 땡겨올 수 있습니다. 이거 한번 들어볼게요. 요거는 지금 여기에 올리지 않고요. 요거는 일단 삭제하고 지금 요 상태로 제가 막 끝부분에 두 개의 음을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진 속 색이른 꽃처럼 아주 아주 희미한 깨끼